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세값과 낙찰가 등 부동산 선행 지표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과기부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스테이지 X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있었던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페스티나 렌테, 우리말로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는 이 라틴어 문구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기도 어렵지만 늦어서는 안 되는 금리 정책을 두고 고민하는 이 총재의 속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진한 대수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국책연구기관이 KDI까지 나서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은 맞는 겁니까? 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학계와 증권사 등 6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은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국내 여건을 보면 금리를 내릴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내려온 데다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세입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수요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내려왔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떨어져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 KDI는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고금리 탓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내수와 수출의 온도차가 계속돼서 경기 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분명히 내수 부진의 고통은 큰데 수출이 살아나면서 분명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물가도 확실히 잡히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물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우선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초반대로 내려왔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아직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요.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고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 물가 상승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고조된 지난 4월에는 장중 1,40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이후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1,36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강달러 흐름이 거세지면서 1,37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을 통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게 전체적인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물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내려보자. 둘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 마리를 다 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려도 환율이 그렇게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앞서 금리를 내린 유럽과 캐나다 등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금리 인하 필요성 자체가 낮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금리나 시점은 크게 3분기와 4분기로 갈렸는데요. 우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3분기에도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에 2%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느니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란 의견입니다. 10월 전이나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물가가 다시 튀어올라 피벗 시점이 내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물가 궤적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9월과 10월 정도에 물가가 저점에 위치하게 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11월과 12월을 포함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10월 내외, 늦어도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9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린다면 하느는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이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 최근 미국 연준의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하느의 연내 금리 인하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수요일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했죠. 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일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겉으로는 매파적 신호를 보냈지만 물가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해 일각에서는 조기 인하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하반기 물가 경로는 2.3에서 2.4%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7%까지 낮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올해 물가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총재는 천천히 서두름의 원칙을 되새겨볼 때라고 언급해 금리 인하에 신중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하반기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4차례씩 남은 상황인데요. 하느니 미국의 경기 상황을 살피며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할지 아니면 국내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인하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에 던지는 중앙은행의 메시지입니다. 유럽의 길을 따라갈지 미국의 길을 쫓아갈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갈지는 온전히 한국은행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면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동시에 배임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쟁점이 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중요한 경영 판단에 있어 회사 이익에 더해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기만 하면 다 형사처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이사를 상대로 배임죄 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는 재개 우려를 의식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별배임죄는 상법에 규정돼 있는 배임죄로 형법에 규정된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으로 배임죄 처벌 규정을 둔 나라는 주요국 중 우리가 유일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특별배임죄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사적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또는 각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더 넓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반대해온 재계는 특별배임죄 폐지만으로는 이사를 상대로 한 배임죄 고소를 줄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과기부가 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스테이지 X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네, 정부가 스테이지 X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자본금을 충분히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 X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 결과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사유는 자본금 미달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 X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스테이지 X의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 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는 주주의 차익점 문제, 두 번째로는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자금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7.8기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제4통신사 출범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경기 지역도 2주째 상승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7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4.5%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연봉 5천만 원의 차주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3천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6억 6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하고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면 4,500만 원 감소한 9억 4,500만 원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 범위가 기존에 비해 더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이제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구매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 등은 대단히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중저가 매물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거나 갈아타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통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인데요. 자금 조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보다 앞장서서 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는 빨라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는 주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땅을 사거나 자재를 조달하는 등 모든 과정이 돈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수요자들 중에서도 돈을 빌리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결국 높은 금리는 공급도 수요도 얼어붙게 만듭니다. 대출 조이기에 금리 인하 시점까지 불투명해진 만큼 하반기 주택시장은 시계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첫 선을 보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약 첫날인 어제 하루만 1,2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 10만 원의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되며 오늘까지 약 2,159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기간이 긴 20년 만기 국채보다 10년물 국채의 인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가 발행 채권으로 장기 상품이라 투자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돈 1억 원 투자 시 세정 기준 10년물은 4,370만 원, 20년물은 1억 78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매입하면 향후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수령 가능해 노후 대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금투세 시행법과는 별도로 만기까지 보유하실 때는 분리과세 적용되는 상품이라서 금투세 시행이 돼도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등 보너스 금리뿐 아니라 분리과세의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역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매가 불가능해 향후 시장 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고려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일반 국채나 장기채 상장지수 펀드 투자가 더 적합합니다. 국내외에서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6월, 7월 발행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개인 투자용 국채는 투자의 개념보다 저축의 용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HD 현대 중공업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함 수주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와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 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네. 최근 현대중공업이 잇따라서 수주 소식을 좀 전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남미에서는 이제 페루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큰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루는 지난 3월 신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 현대중공업을 낙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15년 동안 페루 발주 물량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페루 측과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약 6,400억 원으로 이는 K-방산 중남미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페루는 자국 해군 현대화를 위해서 앞으로 20척 넘는 선박 건조를 발주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과 추가 수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필리핀은 현대중공업과 2016년, 2021년, 2022년 세 차례나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10척의 함정을 발주했는데 이는 현대가 해외에서 수주한 전체 물량 18척의 절반이 넘고 계약 금액은 1조 7천억 원을 웃돕니다. 최근에 군 기밀 유출 사고로 국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라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루나 필리핀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군함을 썼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에 우리나라 해군의 퇴역 함정 공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전역을 하듯이 함정 역시 함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30년 넘게 항해를 하면 전역을 하고요. 또 예비역함과 퇴역함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훈련용으로 쓰이는 예비역함과 달리 퇴역함은 폐처리가 되는데 전투력이 보존된 일부 함은 군사 외교 차원에서 우방국에 공여됩니다. 유명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당근마켓의 무료 나눔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은 1990년대부터 10여 개 나라에 군함 40여 척을 인도했고 페루와 필리핀에는 각각 2016년과 1993년부터 함정을 양도했습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방국에 공여된 퇴역함의 절반 이상이 HD 현대중공업이 만든 군함이었습니다. 각 우방국에서 퇴역함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자 앞서 기술력을 입증한 우리나라에 신형 함정을 주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우리 군의 퇴역함을 쓰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베트남, 콜롬비아와 신형함 발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건데 목표를 보니까 2030년까지 수주 5조 원입니다. 네. 올해 수주가 1조 원인데 이 5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의 상선과 특수선 사업 매출 비중은 9대 1 수준으로 특수선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올해 군함 해외 수주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수선 비중은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대표는 최근 2030년 특수선 매출 3조 원, 2030년대 안에 5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해외 각 권역별로 거점을 구축하는 일명 환태평양 벨트화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호주를 공략 중인데 최우선 순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하반기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10여 척에 대한 건조 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호주 호위함 사업을 두고 국내외 5개 선사가 경쟁 중이라며 국내 조선사 중 해외 수주 이력이 가장 많다는 점을 앞세워 수주고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쓰면서 이제 제2의 엔비디아가 누가 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꼽히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40%나 올랐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액면 분할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자 시장에선 제2의 엔비디아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제2의 엔비디아의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꼽힙니다. 전날 브로드컴은 2분기 호실적과 10대 1 액면 분할 발표에 힘입어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7,780억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3위에 해당합니다. A lot of investors were speculating would do a stock split because the stock price was getting expensive. And so today also did a 10-for-1. stock split to make ownership of Broadcom stock more accessible to investors and employees. 액면 분할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4%에 달하는 배당 성장주로 장기 투자에도 유리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로드컴의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 높은 인수합병 전략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렸지만 올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AMD도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MD는 올해 8.5% 오르는 데 그쳤지만 그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투자회사 멜리우스 리서치는 메타가 AMD의 AI 칩을 대량 주문했는데 이 점이 3분기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AI 대표 수혜주로는 연초 이후 110% 급등한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ARM이 엔비디아, AMD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칩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AI 시장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위탁 생산업체 TSMC와 AI 서버 전용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수혜주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림책을 보면서 즐길 수 있고 야외에도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어린이 도서관, 소민용 도서관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